스키 언니 TV 스키 언니 레시피. 안녕하세요, 스키 언니입니다. 아, 2주 뒤면요 설 명절인데요, 이 명절 하면 또 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전 부치기 좀 번거롭다고 가서 사 먹으려고 하면 양도 작죠. 가격도 또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전 3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오늘의 재료는 먼저 호박은 5m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. 이거는 살짝씩 뒤집어서 손간에 살짝. 이번에는 소고기를 밀간을 할 거거든요. 한우, 한우 소고기를 세일을 하더라고요. 수입 소고기 있잖아요, 불고기감, 그걸로 하셔도 좋아요. 이거 먼저 핏물을 한번 키친타올로 닦아줄게요. 여기에 준비한 이 마늘이요, 마늘을 옆에 살짝 발라줄 거예요. 그러면 고기에 이 누린내도 좀 없애주고요, 훨씬 맛있거든요. 전을 부쳤을 때 후추를 위에다 살짝 뿌려주세요. 소금으로 밑간, 소금을 살짝 뿌려줄게요. 소고기도 준비가 됐어요. 이번에는 생선인데요, 시장에 가시면 동태포도 있고 대구포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동을 해가지고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. 이거 물기를 안 빼면 전을 먹었을 때 그 질퍽질퍽한 느낌? 후추 간, 그다음에 소금 밑간. 동태포를 부치면 동태포가 하얗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빨간 걸로 위에다 살짝 포인트를 주면 예쁘거든요. 이렇게 밑간을 하고서 한 30분 정도만 이 밑간이 좀 스며들도록 놔두시면 돼요. 먼저 전을 부치는 순서는요, 호박, 제일 깨끗한 야채부터 부칠게요. 그다음에 대구를. 이번에는 소고기는 마늘이 떨어지니까 조심조심 부침가루가 골고루 묻게, 그래야 달걀물을 입혔을 때 다 잘 골고루 묻어요. 달걀 5개를 준비를 하시고, 여기에 소금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, 제가 이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었거든요. 맛술을 2스푼. 했을 때 달걀물이 이렇게 잘 풀리면 이제 된 거거든요. 불이 세면 전이 탈거든요. 호박전이 완성이 됐는데, 제가 아까 호박 한 개로 전을 부었는데 엄청 푸짐하죠? 대구불을 또 넣어. 여기다가 제가 빨간 고추 조명으로, 이거는 이렇게, 나머지는 파란 대파. 기름을 뒤집었으니까 한 바퀴. 이렇게 전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, 제가 육전은 사이즈가 크니까 먹기 좋게 오늘 전 3종을 만들어 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